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요즘은 택시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나요? 집 앞까지 부르고 또 내가 탄 택시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장소까지 바로 갈수 있는 그런 어플을 사용을 해서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카카오티 어플을 휴대폰에 깔고 실제로 택시를 불러서 제가 원하는 장소까지 이동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카카오티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려면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플레이스토어 이 부분을 터치를 해주세요. 위쪽에 구글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검색을 해주세요. 터치를 하고 카카오티. 자, 그러면 노란색 T자 모양 어플이 나옵니다. 터치를 해주세요. 자,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가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설치를 누르시면 되시고요. 허용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셨죠? 그러면 열기를 누르세요. 현 위치는 자동으로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도착지 검색은 빨간 동그라미 쪽에다가 터치를 하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원대로 주유소로 검색을 했습니다. 도착이라고 터치를 해주시고요. 쿠폰 선물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받을게요. 자, 호출을 하면 일반 호출이 3,300원이 예상이 되고 저는 기사님께 직접 결제를 하겠다고 체크를 했습니다. 카카오티 택시가 최대 3분 거리의 기사에게 요청 중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택시가 잡혔네요. 그래서 택시 번호와 기사님 얼굴 그리고 그 차량의 번호까지 뜨고 있어요.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착을 했고요. 차 번호를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차 번호를 확인을 하고 탔습니다. 그러면 안심 메시지를 전송을 할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을 지도를 통해서 제 스마트폰으로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선에서 빨간 도착 지점까지 택시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10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에 걸려서 잠시 정차를 하고 있고요.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사님이 어떠셨는지 별표 5개 중에서 체크를 할수 있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사님을 다시 만나지 않기도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카카오티 활용하기 정말 좋은 어플이죠? 다음 시간에도 나만 모르는 카톡 활용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니어 소통 채널인 시니어봄TV를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관련 영상도 봐주세요. 그리고 알림 신청도 해주시면은 제일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달려가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